피부가 되게 자극이 생기는 경우라든지 우리가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이런 다양한 것도 다 이런 외부에서 물질들이 일단 각질증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더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또 한 번 잡아줘서 쉽게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층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피부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도 많은 영상에서 피부 장벽이 회복돼야 된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게끔 잘 유지시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반복했죠.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쉽게 침투를 못하는 것처럼,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쉽게 못 나가는 것처럼 바깥으로부터 안을 보호해주고 안으로부터 바깥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벽이라는 표현인 거죠. 장벽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장벽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 밖과 피부 안의 상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부 바깥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유해물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물질들뿐만 아니라 자외선이라든지 등등 뭐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일단 1차적인 방어막을 형성을 해주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방어막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이 방어막을 통해서 이런 성분들이 쉽게 침투가 되고 그러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이 염증 반응이 생김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또 가려움이 어떻게 돼요? 긁죠. 자, 긁으면 또 이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서 또 장벽은 손상되고 자, 이것들이 계속 심해지니까 점점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우리가 만성적으로 오는 피부 장벽이 손상된 질환이라고 하면 바로 아토피 피부염을 의미하죠. 자, 이런 아토피 피부염은 내가 조금만 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조금 더 보습을 잘 안 하게 하거나 가려움증에 대한 부분들을 케어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게 되면 그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빠지게 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고 가려움증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보습도 신경을 써서 피부 장벽의 회복에 아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자, 이 피부 장벽을 그러면 구성하는 성분들이 어떤 게 있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부는 진피와 표피라고 하는 구조가 있죠. 자, 우리 표피, 피부 겉에 위치하고 있는 이 표피의 가장 겉에 있는 층, 우리가 눈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보는 이 층, 바로 뭐냐면 각질층입니다. 각질층은요, 상당히 탄탄하게 조밀조밀하게 세포가 모여있고 그 세포 사이에 세포간 지질층들이 꽉 시멘트 발라놓은 것처럼 가득 붙어있는 현상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세포가 착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자, 그런 장벽이 물조차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장벽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각질층 바로 아래층에는 우리가 과립층이라고 하는 층이 있습니다. 이 과립층이라고 하는 이 표피의 층에서는 뭐가 있냐면 바로 타이트 정션, 우리가 밀착 연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세포하고 세포가 있으면 우리가 단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딱 그냥 집게처럼 집히는 거지만 우리가 세포를 3차원적으로 보면 마치 이 세포와 이 세포와 지퍼를 쭉 연결해 놓은 구조. 자, 지퍼를 쫙 꽂아 놓으면 어떻게 돼? 지퍼를 이렇게 닫으면 밖에 있는 물질이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없죠. 자, 이렇게 막혀 있게끔 잡아주는 지퍼처럼 되어져 있는 구조가 바로 있습니다. 이 구조가 타이트 정션, 밀착 연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역시 상당히 강력한 피부 장벽이 되는 거고요. 이런 외부에서 물질들이 일단 각질증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더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또 한 번 잡아줘서 쉽게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표피와 진피 사이에는 경계부가 하나 있어요. 표피의 세포의 성격과 진피의 세포의 성격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구조를 완벽하게 구별을 해주게끔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진피, 표피, 경계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바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저막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막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막은 진피랑 표피를 완벽하게 구별을 해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잘 상호작용을 있게끔 만들어져서 서로의 세포 간의 신호작용을 주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요. 상당히 치밀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여러 물질들이 쉽게 통과할 수 없게끔 아주 강력한 하나의 일도 방어막이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백화점 우리가 올라갈 때 옆에 물건들 떨어뜨리지 말고 물건을 떨어졌다 하더라도 밑에 손님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큰 망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자, 그 망은 1차적으로 일단 물건이 떨어졌을 때 막아주는 그런 느낌처럼 바로 이 세포 아래에 그런 아주 기저막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쫙 깔려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기저층에 있는 세포가 분열돼서 올라갈 때 이 세포들이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위로 계속 올라가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자, 이런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세포가 변이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세포가 이런 기저막을 깨고 들어간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피부암 이런 암의 단계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기저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피부의 가장 겉에 있는 각질층의 피부 장벽이 하나가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밀착염접이라고 해서 지퍼처럼 또 형성되는 구조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표피와 진피에는 다시 한번 더 진피, 표피 경기부 사이에 있는 기저막이 역시 또 쉽게 물질이 통과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질이 피부 밖을 통해서 들어올 때 몇 번의 관문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물질들이 쉽게 진피 안에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루트들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털 나는 부분, 모공이 있는 부분이 있죠. 모공에 있는 부분들은 피부가 이렇게 쭉 하다가 모공 사이로 피부가 쭉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얇게 아주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위를 통해서 조금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표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진피까지 쉽게 침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으로만 이렇게 장벽을 형성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라고 생각해보면 또 다르죠. 그냥 물리적으로만 막았으면 이게 밖에 있는 물질들이 정말 괜찮은 물질도 있을 수도 있고 나쁜 물질일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화장품을 발랐는데 화장품에 있는 유효 성분들까지 다 막았어. 그거는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물론 많이 막긴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단순하게 물리적으로만 막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분명히 막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조금 더 다른 개념이긴 한데 바로 면역학적 개념의 이런 장벽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물질이 피부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 물질이 특별하게 이상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통과하라고 하겠죠. 근데 얘가 봤는데 뭔가 좀 모양이 이상해. 뭔가 성격이 좀 달라. 얘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세포가 바로 뭐냐면 랑게르 한스 세포라고 하는 게 표피에 착 깔려 있습니다. 이 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세포가 발이 엄청 많아요. 돌기처럼 쭉 발을 촉수처럼 쫙 펴놓고 있다가 어떤 물질이 어떻게든 통과해서 일단 들어왔어. 그럼 들어왔는데 그 발에 하나 탁 걸리면 그리고 얘네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이 세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역 계통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른 큰 T세포 같은 다양한 세포들을 불러와서 군대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정찰병 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피부 면역 시스템입니다. 피부 면역 시스템 역시 상당히 중요한 피부 하나의 장벽으로도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특정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피부가 되게 자극이 생기는 경우라든지 우리가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이런 다양한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우리가 균이 침투가 됐으면 이 균에 대해서도 역시 반응을 해야 될 거고 이 반응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다양한 피부 질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피부 면역이 약해져서 저런 피부 질환이 생긴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피부 질환이 생기신 분들은요, 오히려 피부 면역이 흔히 말해서 강한 거죠. 상대적으로 너무 강하거나 불필요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잘 반응했던 경우라서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정말 우리가 피부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런 반응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거나 우리가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를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나 면역세포들이 다 떨어지죠. 자, 이런 경우는요, 똑같은 물질에 침투가 된다 하더라도 반응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피부의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질환이 생기고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면역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면역이 강해지거나 아니면 그 자체 정말 반응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반응하는 거죠. 오히려 어떤 경우였냐면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될 거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상에 비해서 좀 더 면역 상태가 이상적으로 과해지는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면역을 이야기할 때 면역이 약해졌다, 강해졌다 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런 균형이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옳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피부 장벽은 이 전체 개념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 가장 겉에 있는 표피에 있는 각질층 있죠. 각질층의 세포와 그 세포 사이에 있는 지질층, 그 지질층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러한 성분들이 잘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방어막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여기에 포커싱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피부 장벽이 단순하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피부가 우리 몸 겉에 있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을 형성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아주 넓은 크게 분포되어 있는 면역 시스템으로서도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외부 물질들에서 1차적으로 방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면역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잘 작동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오늘 짧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